멀리 아프리카와 중동 사이 아덴만.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바다다. 경계태세 1급 설정. 총알 전투 배치. 모든 상황을 실제 교전처럼 대비해야 한다. 고속정이 내려지고 저격수들이 자리를 잡는다.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해적과 대치하는 아덴만의 수호자. 그들은 청해 부대다. 저희는 호출부호를 가디언이라는 호출부호로 씁니다. 그 말뜻은 그대로 수호자라는 의미죠. 그리고 그 배후에는 300여 명 대한민국의 뜨거운 청춘들이 있다. 바다 위 대한민국 왕건함. 그들과 함께 아덴만으로 간다. 왕건함이 한국을 떠나온 지 4개월이야. 오늘 상황이 뭔가 심상치 않다. 멀리 나타난 배 한 척. 그런데 그 움직임도 모양새도 뭔가 이상하다. 꼬리에 작은 선박 몇 개를 달고 나타난 이 선박. 의심 선박, 호송 선박으로 고속 접근 중. 경계태세 1급 설정. 해적이라는 의심이 들면 무조건 출동해야 한다. 의심 선박 확인을 위해 제일 먼저 링스 헬기가 바다 위로 나른다. 함유터 링스 거리 0.5마일, 고도 200피트, 정상 접근 중. 링스 헬기는 우회선 의심 선박 내부를 확인하고 같은 시각 전투대원들은 고속보트에 오른다. 의심 선박 가까이까지 접근해 해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출동 때는 교전 상황까지 대비해야 한다. 먼저 링스 헬기가 육안으로 배 안의 상황을 탐지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박 안에 사람이 타고 있느냐는 것. 그렇다면 해적 선박일 확률이 아주 높다. 시각적으로 초계 후에 이상류 확인 시 환경 출제 보고요. 다행히 그 선박은 일반 어선인 것으로 밝혀졌다. 멀리서 본 것만으로 경계령이 내려진 건 그 배의 모양 때문이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안 타 있고 다우에만 그러면 사람이 있으니까. 이 다우가 현재 저희가 식별하고 있는 다우하고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아랍 지역 전통 선박인 다우. 문제는 그 뒤에 스키프다. 이 스키프가 해적들의 공격선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스키프 및 다우가 시각상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하고. 경계령은 배가 사라질 때까지 계속된다. 시각 확인 결과 스키프에 다른 뭐 사람들이나 이런 편성 인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크게 위험은 없었지만. 일반 어선들이고 그 어선들이 해적으로 바로 돌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덴만은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자리한 만으로 중동, 아시아, 유럽을 잇는 중요한 해상 운송로다. 그러다 보니 이 아덴만을 통해 교역에 나서는 상선들이 늘어났고 해적들이 이것을 노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 아덴만에는 연간 약 14,000여 척의 상선들이 통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4,000여 척의 상선이 통항을 하면서 이 해적들에게는 그 상선은 상당한 재물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덴만에 인접한 동아프리카 국가는 소말리아. 그런데 이 소말리아에서 해적들이 출몰하기 시작했다.
내전이 거듭되면서 소말리아의 경제도 거의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일거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은 총을 들고 거리로 나섰고 그중 몇몇은 배를 타고 바다로 향했다. 처음엔 지나가는 상선을 터는 정도였지만 점차 세력을 키워 인질극을 벌리는 등 소말리아 해적은 국제적인 문제가 되어왔다. 우리나라 선박은 그 14,000척 중에 500척이 우리나라 선박이 통항을 합니다. 연간 우리 그 500여 척이 되는 선박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상황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 청해부대가 여기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그 선박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11년 아덴만을 지나던 우리 배 3호 주월리호가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됐다. 해적들은 선원을 인질로 대치 중이었고 청해부대는 인질 구출 작전에 나섰다. 이것이 바로 아덴만 여명 작전이었다. 빙스 및 함정에 있는 저격수들이 어머 사격을 실시해서 공격팀이 안전하게 등반할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새벽 대원들이 배에 올랐다. 작전령이 여명인 것도 그런 이유였다. 링스 헬기가 사격을 시작했고 그 틈을타 유디트 대원들이 배에 올랐다. 뱃머리에 있던 해적 한 명을 사살하고 57개 격기를 하나씩 점령해갔다. 작전 종료. 해적 13명 중 8명 사살, 5명을 생포했다. 세계 인질 구출 작전 사례를 보면은 이렇게 작전령 및 인질의 손실, 생명 손실 없이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아덴만 여명 작전의 경우는 작전령 및 인질의 생명 손실 없이 성공한 작전이었기에 자긍심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신고합니다. 대령 강요원 등 301명은 2015년 2월 9일부로 청해부대 18진 파병을 명받았습니다. 청해부대는 6개월마다 한 번씩 파병되는데 이번 왕건함의 파병은 18진이다. 올해 2월 그렇게 한국을 떠나온 왕건함이 아덴만에 도착한 지도 벌써 4개월이 흘렀다. 왕건함은 4,400톤급의 전투함으로 승조원과 해병대, 특수요원 등 모두 301명이 타고 있다. 왕건함의 아침, 배 한켠에 집합한 이들이 갑판병이다. 올해 첫 파병, 왕건함의 새내기인 오시정 하사는 갑판병 중 유일한 여군이다. 필승 배치 받겠습니다. 배치 받겠습니다. 전 배치입니다. 배치입니다. 제일 먼저 보트를 올리는 일로 하루 일과가 시작된다. 상체 놓고 한 명 밀어줘. 한명 밀어줘. 훈련이 끝난 후에는 보트를 다시 배에 싣고 재정비해야 한다. 싣고 밀고 당기고 힘쓰는 일이 대부분이다. 갑판병 중 유일한 여군이지만 업무에서의 예외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른 군인과 똑같이 일하고 움직여야 한다. 보트는 링스 헬기와 더불어 전투함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갑판병들이 제일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기도 하다. 제가 작동하는 장비 이 하나에 정말 안전사고, 이변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긴장하고 해야 합니다. 힘들지 않죠? 괜찮습니다. 일이 힘들어지는 건 햇살이 뜨거워지는 정오 무렵부터다. 정오 무렵부터는 본격적으로 배 정비에 들어간다. 배에 낀 녹을 떼내는 일도 그 중에 하나다. 바닷물에 소금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쉽게 녹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녹이 많이 쓸어 있는데 이걸 망치로 쳐줌으로써
목을 제거해주는 작업을 청략 작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세세하게 관리하는 일. 안 하면 금방 표가 나지만 잘해도 쉽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일이 바로 갑판병의 일이다. 아무래도 함 전반에 뭐 위생이라든가 뭐 깨끗하게 보이게 하는 그런 갑판병이 갑판 직결이 책임이기 때문에 오후 2시 해는 중천에 떠올랐다. 녹제거 작업은 벌써 3시간째. 이 시간 갑판의 온도는 40도에 육박한다. 녹제거 작업이 끝나면 이번엔 카페 청소가 기다리고 있다. 땡볕에 갑판에서 닦고 치우고 청소하는 것이 이들의 고된 일상이다. 갑판이 좀 육체적으로 많이 하는 게 많아가지고 그 여분이 불가하고도 이 갑판 남성 남구가 똑같이 한다는 게 아주 대단하고 이게 저만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라서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이 힘든 거니까 그게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 제가 선택해서 온 일이기도 하고 내가 선택한 일 그래서 힘들지만 해야 하는 일 그것이 바로 파병 군인의 일이기도 하다. 이쪽이 이제 여군 생활 공간입니다. 여군 내무실. 이 내무실엔 모두 5명의 여군이 생활한다. 배 안이라 좁은 공간 때문에 침상은 3층 침대를 사용한다. 침실 나누는 것도 약간 끝발중. 3층이 제일 힘들어서 막내들이 많이 쓰고 주로 1, 2층은 이제 선임자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왕건함에 근무하는 여군은 이들 5명이 전부. 저마다 직별이 다르지만 힘든 선상 생활에서 그만큼 서로 의지가 되는 것도 같은 여군이다. 배 있을 때는 침실에서 뭐하고? 수다 떨고 아 오늘 힘들었네 누구 때문에 힘들었네 이런 거 누구 욕도 좀 하고 오늘 누구 때문에 제일 힘들었나요? 오늘 촬영팀 때문에 제일 힘들었습니다. 힘든 기색을 마음 놓고 내비치는 것도 내무실이다. 넌 밝은 데서라도 일하지 해 지면 뭐 해 지면 홍등키고 막 이거 보고 있으면 기타임이 지겹지만 그래도 해 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루 종일 어두침침한 곳에서 미드 티셔츠 아니면은 햇빛 절대 못 보고 이 내무실 여군 5명의 직무는 저마다 제각각 하지만 어느 하나 힘들지 않은 일이 없다. 그래도 웃으면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건 해군이 된 것도 파병을 온 것도 모두 그들 자신이 원해서였기 때문이다. 해군에 와서 이런 이제 배를 타고 싶었습니다. 사회에서 사회생활 할 때 보면 군인들을 보면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일단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되게 나라를 지킨다는 그런 군인들에 대해서 되게 로망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나도 한번 일조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군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자연스럽게 군인의 꿈을 키워온 오수정 하사. 처음에는 반대하던 아버지도 오하사의 굳은 의지에 마음이 돌아섰다. 이쪽에서 훈련을 받을 때 편지를 써주셨는데 제가 처음으로 편지를 받았어요. 아버지한테 네가 앞으로 군 생활을 계속 하려고 이제 너가 스스로 자원해서 들어갔으니까 이왕 들어가서 할거 네가 정말 여군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알아서 제대로 하라고. 야채 싸서 먹었다고. 내가 그 재훈이가 그랬는데. 한국형 구축함으로 불리는 왕건함은 한국 함상 전력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 왕건함은 원거리 사격, 파괴력과 명중률이 높은 5인치 함포. 빠른 속도로 탐색이 가능해 지상 및 해상 공격 작전에 유용한 링스 헬기 등 최첨단 무기를 갖추고 있다. 오늘은 훈련이 있는 날. 링스 헬기가 출격을 준비하고 갑판병들도 바빠진다. 출격을 지원하는 일은 안전장비를 챙겨 입는 것으로부터 시작이다. 이 나라가 습해서 좀 많이 덥긴 한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인명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카포크하고 안전모 더워도 착용해야 돼요. 뭐 대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또 땀도 많이 흘리고 체력적으로 힘든 건 사실입니다. 헬기가 뜨기 위해선 우선 설치되어 있는 안전 펜스를 내려야 한다. 바로 눈앞이 바다. 그래서 무엇보다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출격을 앞둔 헬기는 총알을 장전한다. 한 번 훈련에 사용되는 탄환만 5,600발이다. 링스 헬기에 장착되는 이 총은 AWM 저격용 기관총. 헬기 또는 선상에서 사용되는 저격용 총으로 높은 정밀도와 뛰어난 성능을 지니고 있다. 전방에 있을 수 있는 그 적 해적이라든가 그러한 그 작은 그 물체들을 혹시라도 탐지되는 게 있는지 확인하고 저희가 그것을 그 식별하기 위해서. 출동 준비가 끝났다. 훈련을 지휘하는 함교도 초긴장 상태. 훈련은 언제나 실제 상황이라는 전제로 이루어진다. 경계태세 1급 설정, 청원 전투 배치. 경계태세 1급 설정, 청원 전투 배치. 전투 배치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각 부대원들은 위치로 향한다. 선상 위에는 단 한 발로 적을 명중시켜야 하는 저격수들이 배치되고 링스 헬기 출격. 리포트 역시 전속력으로 목적지로 향한다. 언제 어디에서 교전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이 아덴만의 현재 상황. 훈련을 실전처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아덴만 근해에 있는 해적들에 대한 공격을 미리 준비를 하고 유사시 언제든지 우리가 사격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목표물이 정해지고 사격 명령이 떨어진다. 20호 사격. 먼저 배 위에서 멀리 있는 해적선을 향해 공격이 가해지고 헬기 역시 적을 향해 사격을 시작한다. 흰 연기가 나는 것이 목표 지점. 멀리 떨어진 상공에서 얼마나 정확히 맞느냐가 훈련의 관건이다. 유디티 대원들 역시 배 위에서 사격을 가한다. 수백 미터 떨어진 바다 위. 목표는 흔들리는 표적을 단 한 번에 맞추는 것. 거리가 멀어질수록 단 한 발 명중을 위해 훈련은 계속된다. 실제 갔던 훈련이 끝났다. 바다로 나갔던 리포트와 링스 헬기가 다시 왕건함으로 복귀한다. 어떠세요? 이렇게 해상 쪽에 하고 딱 내려오실 때 기분? 아, 이게 날씨가 덥다 보니까 이제 임무를 무사히 끝냈다는 그런 기쁨이 있고 또 이렇게 주변에 바다를 경사를 하게 되면서 또
기분도 되게 상쾌합니다. 오늘은 훈련이지만 내일은 이 상황이 진짜 교전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훈련을 마치고 무사 귀환하는 마음은 전투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와 비슷하다. 오늘을 무사히 또 하루를 넘긴 것이다. 훈련이 있는 날엔 저녁 식사 준비에 더 많은 공을 들여야 한다. 대원들이 바다와 하늘에서 전쟁을 치르고 왔다면 조리실에선 또 다른 전쟁이 시작이다. 하루 3시 3끼, 300여 명의 식사를 제 시간에 맞춰내야 하는 오후. 조리병은 뜨거운 열기는 물론 시간과도 싸워야 한다. 군대 앞으로 순대는 썰고 새우튀김 되고 냉국 샐러드도 4시 한 반 돼서 무치고 군대 안에서나 밖에서나 역시 제일 힘든 건 간 맞추기. 간 맞추는 게 좀 힘듭니다. 일단 위에서 싱겁게 먹이는 명령이 공무이 내려와서 싱거운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맞추기가 힘듭니다. 취향 맞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보는 거야. 한번 출항하면 보름. 그러다 보니 식재료 조달하는 것도 문제다. 그래서 어떤 건 아예 한국에서 실어오기도 했다. 김치나 뭐 다른 나라에서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한번 실을 때 많은 양을 싣고 와가지고 굳이 한국산 음식을 싣고 온 건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한국 음식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잘 알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수입이 안 돼갖고 나 한국에서 6개월째 실어왔습니다. 진수성찬으로 차려진 식사 시간. 예나 지금이나 군인들에게 먹는 시간만큼 더 좋은 때는 없다지만 청해 부대원들이 식사 시간을 기다리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하루 중 한국에서 온 소식을 접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식사 시간이기 때문이다. 가족들한테 연락 왔는지 안 왔는지 뭐 그런 거고. 네, 있는 날에는 되게 기분 좋죠. 네,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뭐. 집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밖에 나오니까 더. 그렇게 느껴져요. 한국 음식과 한국 노래. 팽팽하던 긴장감이 비로소 누그러지는 때도 이때다. 항해, 긴 항해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도 풀리고 마음도 조금 안정이 되고. 한국이 많이 긁고 본인 생각도 많이 나요. 20대.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간들을 멀리 이영만리의 바다 위에서 보내는 청춘들. 오늘도 그저 노래 한 자락으로 그리움을 가슴에 눌러 담는다. 부초처럼 떠다니다가 어느 고요한 호숫가에다. 일과가 끝난 저녁 시간. 대원들에겐 반가운 손님이 내무실로 향한다. 준영아. 예. 야, 오늘 제주시 또 파마 있다고 그러네. 야, 어제 꿈에서도 나왔대. 감사합니다. 늘 사랑한다. 한국에서 날아든 편지다. 내일 전화 한번 해줘. 예. 한국에 있을 땐 편지가 이처럼 고마운 것인지 잘 몰랐다. 사령 세 번째인데 거의 매일 오고 있어. 파마하고 염색했다가. 고 이제 사진 다음번에 사진 올려주겠다고 그런 내용 봤습니다. 강아나. 예. 응. 야, 오늘 오랜만에
이번에 누나한테 편지도 왔네. 어? 조카 사진도 올라와 있어. 감사합니다. 여전히 아름송이도 또 같이 보냈네. 예, 여자친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호준호! 야, 오늘은 여자친구가 일기를 보냈다, 일기를. 감사합니다. 이제 책을 써도 되겠는데. 20대 초반, 무엇보다 한국에 두고 온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울 때다. 멀리 있는 나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워해준다는 것이 무엇보다 큰 힘이 된다. 매일 당직 서면서 피곤하고 한데 새벽에 당직 서고 내려와서 딱 편지 받아서 딱 보면 피로가 싹 풀리고 그런 엄청 기분이 좋습니다. 동평아! 오늘 저녁도 한국에서 온 마음들이 종이 한가득이다. 오늘 엄마가 또 오늘 글을 저거 보냈네. 정말 좋은 소식만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 또 행여나 또 나쁜 소식이 같이 전해지지 않을까 약간의 두려움도 좀 있지만은 뭐 옛날에 집배원이 있었던 듯이 제가 이렇게 전해줄 때마다 이 기쁨을 이렇게 알려줄 수 있다니까 정말 저도 행복합니다. 아덴만의 밤. 몸은 쉬고 있지만 마음이 파도처럼 한없이 울렁이는 그런 밤. 그렇게 적막한 아덴만의 밤이 흐른다. 다시 아침이다. 아침 7시. 바다를 보며 하는 기상체조가 배의 아침을 깨운다. 그리고 가장 뜨거운 일과가 시작되는 사람들. 배의 심장부라 불리는 기관실 근무병들이다. 노전 어때? 어때? 괜찮습니다. 네. 기계 소리 때문에 목소리가 저절로 커진다. 지금 감사하라. 노전 계속 확인하고 소리 계속 확인해줘. 배의 제일 아래. 하루 종일 기계 열기로 가득 찬 이곳은 기관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땀이 비 오듯 흐른다. 냉수도 마실 때뿐이다. 지금 현재 온도가 40도씩 정도 되고 이 함정의 가장 밑바닥이고 가장 덥습니다. 이곳은 함의 심장부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정비와 작업을 해주지 않으면 기능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원들 같은 경우에 에어컨을 여기서 정비를 하고 있지만 대원들 에어컨 쓸 수가 없습니다. 같은 시각 기관실 대원들이 땀을 흘리며 일할 때 갑판 위에 몸자랑하듯 나선 대원들이 있다. 이들은 체력 훈련 중인 UDT 대원들. 네, 타이틀 준비해야 됩니다. 목표치는 잘 달성하셨어요? 네, 항상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네. 기관실과는 다르게 땀 흘리는 나날을 보내는 이들. UDT 대원들에겐 훈련이 일상이다. 윗몸일이 기기와 턱걸이, 팔굽혀펴기 등 40도의 무더위 속에서도 한 달에 한 번 체력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재검사가 기다린다. 전투를 기본으로 하는 UDT 대원들에게 체력은 기본. 이들에겐 운동이 곧 임무다. 되게 힘들어하던 대원을 보다 못한 원사가 직접 시범에 나선다. 저희 팔꿈치 좀 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력 훈련은 계급에 상관없이 똑같이 진행된다. 아들뻘 아닌가 대원분들이랑. 그렇다고 봐야지. 이거 전혀 안 믿으세요. 몇십 년의 노하우가 있잖아요. 되게 훈련하실 때 보니까 되게 행복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즐겨야죠 이 상황을. 몸이 곧 무기가 되고 체력이 곧 국력이 되는 사람들. UDT 대원들이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선박 몇 척이 호송을 부탁해왔다. 오늘부터 상선 4척에 대한 호송 임무 시작이다.
아덴만을 지나는 대만 1년에 1만 4천여 척. 이들을 보호하는 것도 청해부대의 주요 임무다. 오늘 호송을 시작하는 선박 중에는 물건을 싣고 돌아가는 우리나라 선박도 있다. 이들이 해적을 만나는 일 없이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5마일 최고속력 135도 7노트. 여기는 청해부대 왕건함입니다. 감독 있습니까? 네, 지포라 봅니다. 예, 안녕하세요. 선적은 잘 끝났나 봅니다. 네, 잘 끝났습니다. 예, 지금부터 그 중국 호송 송단으로 인해 가지고 저 동양 쪽으로 가시는데 안전하게 하시고요.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청해부대 왕건함으로 연락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채널 16번 가겠습니다. 네. 호송을 부탁하는 선박 중에는 외국 상선도 적지 않다. This is Korean Navy coming, please. This is female freedom going here, please. Good morning, Captain. This is Korean Navy. I would like your ship's position. A little advance, maybe 0330. And I will give you general instruction of convoy after 30 minutes later on this channel. So please stand by and maintain channel 11, please. Okay. 저희는 호출 부호를 가디언이라는 호출 부호를 씁니다. 그 말 뜻은 그대로 수호자라는 의미죠. 그래서 피호송 선박들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주고 도와주는 수호자. 항상 피호송 선박들의 근처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도와줄 수 있는 근거리에서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덴만의 수호자 청해부대. 올해 초 이들은 또 한 번 중요한 수호자 역할을 해내야 했다. 올해 3월. 알카에다 세력이 예멘의 반미 세력을 규합해 쿠데타를 일으켰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가 공습을 감행하면서 사태는 국제 분쟁으로까지 비화됐다. 그런데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다. 우리나라 예멘 대사관에 총격이 가해진 것이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예멘 교민들에게 철수를 권고했다. 예멘 소코트라 섬으로 피신해 있던 우리 교민 6명과 우방국 국민 6명, 이 12명을 안전하게 철수시키는 것이 바로 청해부대였다. 아덴만 10명 작전에 이은 또 하나의 작전. 청해부대는 이들을 안전하게 오만의 살랄라 향으로 피신시키는 데 성공했다. 4월 9일 날 소코트라에 출입하고 있던 우리 국민을 철수를 시킬 때에는 그 당시에 모든 항공편과 선박편도 끊겨 있는 상황이었고, 마침 우리 그 예멘 남쪽의 아덴만과 이쪽 그 작전구역을 항해하고 평소에 업무를 수행하는 우리 청해부대 왕건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여러 가지로 모든 게 조합적으로 잘 들어맞은. 현재 예멘에서 철수한 대사관이 다시 만들어진 곳은 왕건함 내부. 지금 그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함상 대사관이다. 같이 이동한 걸로 지금 예멘 대사관은 청해부대와 함께 머물며 아직 철수하지 않은 예멘 교민들의 보호 임무를 수행 중에 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호송 임무를 시작한 지 10여 일째. 호송 임무 완수를 앞두고 마지막 초계 비행이 있었다. 호송해온 선박들이 별탈 없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작업이다. 한계타워 링스 오늘 해상 초계 결과 인원 장비 기타 특이사항 없음. 이제 청해부대와 함께 아덴만을 무사히 건너온 선박들은 각자 목적지를 향해 항해하게 된다. 4척의 그 호송 세력에 참가했고 4척 모두 이제 저희 함정 뒤를 잘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예, 어선 다운 되고. 그리고 함교에도 뜻밖의 인사가 날아들었다. 체인지 마이 ship's position. So other ships just maintain course and speed as your wish.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Over. 로젤 알바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호송 임무를 마치고 청해부대가 향한 곳은 오만의 살랄라항. 바다 생활 보름 만에 만나는 육지다.
2주 동안 바다 보다가 육지 보면 진짜 기분 좋습니다. 중박하면 일단 땅부터 밟고 싶습니다. 갑판 말고 땅. 정박하는 순간에도 배 안에는 배치 명령이 떨어진다. 배가 못에 닿는 그 순간까지 언제나 긴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살랄라 항은 오만의 제2의 도시인 살랄라에 자리한 항구로 아덴만의 주요 물류기지 역할을 하는 곳이다. 부대원 청원 육상에 집합. 잠시 후 지속적재 작업 실시할 예정. 작업 책임자 보급관 이상 당직사가. 정박 후에도 작업은 끝이 없다. 정박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다음 2주 동안 대원들이 먹을 식재료를 배에 싣는 것이다. 식재료를 싣는 이 작업은 사병, 장교 할 것 없이 모든 부대원들이 함께 하는데 이 중에서도 대원들이 가장 반기는 것이 있다. 네, 음료수가 좀 많이 반갑습니다. 시원한 음료수. 한국에서 싣고 온 몇몇 식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현지 조달을 원칙으로 한다. 저희가 쌀은 국내에서 다 싣고 왔기 때문에 육류, 냉동식품, 그다음에 야채들 이런 것들 위주로 저희가 싣고 있습니다. 이거 당근이랑 다 뜯어보셨어야 한다. 식재료는 오만에 있는 현지 에이전트들이 준비하는데 청해부대는 그 검수가 깐깐하기로 소문이 나 있다. 몇 개 깨보시죠? 안에 한번 보자. 두 개 깨보셔라. 어느 정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괜찮은 거죠? 네. 네. 작은 것 하나라도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고 맛을 본 후에야 통과된다. 15개. 야, 이게 좀 약간 오래된 것 같은데. 신선도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바로 반품이다. 보니까 이 상태가 조금 안 좋아. 지금 보니까 A급이 아니야. 아, 볼잖아. 반품? 정박하면 검수관과 함께 제일 바빠지는 사람이 조리장이다. 필요한 만큼 주문한 대로 식재료가 들어왔는지 검수를 통과한 식재료는 모두 그의 책임이다. 조리장님. 어? 17년 이후 삼겹살. 17년. 나 출동 아무리 길게 뛰어도 부식 작업만 하면 저는 든든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부식이 떨어지면 불안한 뭐 다른 거보다 저는 냉장고가 항상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급한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부터는 자유 시간이다. 장기간 동안 배에 떠 있다 보면 아무래도 피곤한 부분들이 있고 당직도 서야 되고 그런데 정박 들어오면 조금 그나마 이렇게 외출 나가고 필요한 물건들을 살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재충전의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복을 입고 2주 만에 찾아온 휴식. 대원들이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시내 마트다. 아무래도 제일 먼저 찾는 것은 시원한 음료수. 여기에 먹을 것을 사고 배 안에서 필요한 물건들도 이때 구입한다. 함정 근무하다 보면은 이제 항해한 다음에 정박할 때가 항상 설레이는 것 같습니다. 예, 뱃사람들만의 특징 같은 건가요? 예, 뭐 해군 그 대원들이라면은 그런 느낌은 다 받는 것 같습니다. 살랄라에 머무는 기간은 2박 3일. 발걸음이 바빠질 수밖에 없다. 네. 생활하는데 팬티. 나오니까 뭐가 되죠? 뭐 제약이 좀 많아지지 않습니까? 맨날 배 안에서만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뭐 땅을 이것저것 돌아다니다니까 그게 좀 좋습니다. 이제 뭐 할 예정이에요? 이제 2시에 영화 티켓 끊어가가지고 오만에서 영화 한번 보고 그다음 이거 끝나고 밥 먹고 이제 들어가야 해서 이렇게 딱 오늘 스케줄은 그것까지.
다음 날 쉬지 못하고 다시 배로 돌아와 작업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 대원들에게 먹을 식재료가 필요하듯 왕건함 역시 이때 급유를 받는다. 오늘 32만 리터 받습니다, 기름을. 그럼 어느 정도를 받나요? 이거 받아서 한 반 정도 써요, 저희가. 네, 한 15만 정도 쓸 겁니다, 그중에서. 네. 기름을 한 50%는 저희가 항상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급유받은 기름값만 2억여 원. 언제 전투 상황이 일어날지 몰라 기름은 항상 넉넉히 채워두어야 하는 게 원칙이다. 배가 항구에 정박하는 순간부터 대원들이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 바로 휴대폰이다. 한국과 마음대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짧은 순간이 바로 정박대다. 여자친구 있어? 있습니다. 오. 여자친구 이쁘네. 여자친구 있습니까? 여자친구 없는데. 연락하는 거죠? 연락하는 거죠? 네. 나는 엄마 보고 싶다. 배 안에서는 급한 전화만 가능하다. 그나마도 훈련에 들어가면 통화가 어려운 게 배 안 사정이다. 전화가 되긴 하는데 조금 끊기는 부분도 있고 나중에 또 안 되는 부분 안 되는 구역에 가서 하면 연락이 아예 안 되니까 그 전에 일단 할 수 있을 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엄마 거 내가 들어가서 줄 테니까 일단 자기 거 사. 한국에 두고 온 가족들에게는 늘 고마움과 미안함이 같이 한다. 애기 가지면 내가 임산복 사줄게. 파병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준 고마움, 떠나 있는 곁을 지켜주지 못하는 미안함이다. 제가 결혼식은 안 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바로 한 달 만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미안하고 보고 싶고 그래요. 저희 또 집에 시어머니랑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불편할 텐데도 잘 있어줘서 어머니하고 친하게 지내줘서 그냥 고마워요. 그렇게 아쉬운 2박 3일의 정박이 지나갔다. 출항 15분 전. 배와 육지를 연결하던 다리가 철수된다. 항구에 배를 묶어두었던 닷줄도 다시 끌어올려진다. 출항! 출항. 다시 그 먼 망망대해, 위험한 바다, 아덴만으로 돌아간다. 군함은 출항과 동시에 전투입니다, 전투. 전투에 임하는 각오로 출항하고 있고 대원들 모두 지금 다들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자정도 지나고 승조원들도 잠든 깊은 밤, 선내에서 바삐 움직이는 건 UDT 대원들이다. 오늘 밤 UDT 대원들의 임무는 야간 사격 훈련. 해적들이 출몰하는 시간이 바로 밤이다 보니 어둠 속에서 움직이고 배에 진입해 적을 제압하는 훈련 역시 밤에 이루어진다. 어둠 속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적을 제압하는 것이 야간 훈련의 목적이다. 어둠 속에서도 정확히 한 발의 탄알도 빗나가지 않게 UDT 대원들의 밤은 그렇게 사격 훈련으로 깊어간다.
토요일, 원래는 영화 상영이 있는 날이다. 아빠 안녕하세요. 아빠 안녕하세요. 그런데 오늘 갑판 화면에서는 영화 대신 반가운 얼굴들이 남았다. 한국에서 온 가족들의 영상 편지다. 이렇게 있어서 아빠한테 보내드립니다. 우리 태영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교사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정성을 다해주길 바란다. 밥 잘 챙겨 먹고 씩씩하게 잘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지내면서 우리 곧 만나기로 하자. 편지를 한 번씩 보내는데 보고 있지. 보고 싶은 얼굴, 듣고 싶은 목소리를 마주하는 일은 편지를 받는 것과는 또 다르다. 무엇을 위해 저들을 두고 떠나왔던가. 어쩌면 떠나온 것 역시 바로 가족을 위해서였다. 가족, 그것은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조국의 또 다른 이름이다. 왕건함 장병들의 진급식이 있는 날. 실감이 안 납니다. 지금 파병 중이라서 밑에 사람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신병도. 딱히. 그래서 아니 엊그저께 이병이었는데 언제 상병 됐어? 어? 응? 감사합니다. 여기 다 이병들이었는데 벌써 상병됐네. 박수병도 벌써 상병이야. 진급과 함께 그들이 받은 건 고된 함상 생활을 견뎌온 선물이었다. 계급장 달려있습니다. 좋다는 거는 저희가 조금 더 성장했다는 의미도 되는 거니까. 이제 근무하러 가요? 네, 이제 네. 각자 직별로 들어가서 이제 일 시작해. 원래 하던 대로 근무. 가자, 오겨라. 2009년 4월부터 18진에 이르는 동안 20차례 가까이 해적을 소탕하고 선박을 구조한 청해부대. 그 빛나는 성과 뒤에는 이름 없는 청춘들의 눈물과 땀이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바다 아덴만. 그 바다 위에는 오늘도 대한민국 청해부대가 있다.